인공수정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? 말 얘기는 한데. 안녕하세요. 일전에 어머니가 말했잖아. 참아. 오늘은 두 사람 이사시키려고. 야, 안녕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딱히 할 일도 없어서요. 사람 이런 일이 있나 봐. 서로 몰라요? 글쎄요. 한번 본 거 그렇게 없든? 무슨 회사가 그래요. 지금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과거에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낫잖아. 아, 제발 좀 생겨라. 어쩔 거예요? 정말 들린 거라도 들리게? 그럼 나 주든가. 박정화라고 안 사나요? 너무 좋아요. 생각해 볼게요.